안녕하세요. 바늘로입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이나 이런 간단한 소지품들을 넣고 다닐 수 있는 미니 가방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원형 키링을 달아가지고 이 끈도 크로스 끈도 달아줬거든요. 이렇게 해서 끈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원형 고리를 빼가지고 이끈 없이 이렇게 클러치 백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여기에 사용된 스티치 기법은 그냥 정말 쉬운 짧은뜨기로만 만들어진 거거든요. 밋밋할 수 있는 이 편물에 이런 포인트 되는 진주 단추 같은 거를 하나 달아주시고, 포인트 단추, 안에는 이런 자석 단추 있잖아요. 자석 단추를 달아서 완성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단순한 짧은뜨기로만 만든 거지만 실 자체가 이렇게 금박이 박혀 있는 이렇게 반짝이가 있는 포인트가 되어 있는 실이기 때문에 짧은뜨기로만 떴어도 이렇게 화려한 걸볼수 있습니다. 이 완성되어 있는 샘플본 말고 같은 소재인 이번에는 검정 색깔이 약간 이렇게 콕콕 박혀 있는 실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실 자체가 두께가 좀 두껍고 이 겉면 재질이 좀 거친 편이에요. 그래서 일반 이런 뜨개 실과는 다르게 숭덩숭덩 떠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 가지 않게 요령껏 뜨개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조금 덜 힘들게 뜰수 있는 방법,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바늘은 5.5 사이즈로 뜰 거고요. 오늘도 빠져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마커링도 준비해 주세요. 시작단은 사슬 총 18코랑, 그다음에 기둥코 1개, 그러니까 총 19코를 떠주시면 되겠죠? 사슬 19개, 일단 매듭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실 재질 겉면이 좀 거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늘이 들어가 있는 요거 있잖아요. 구멍. 이 구멍이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면 바늘을 빼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바늘을 되게 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멍을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이렇게 살짝 벌려주시는 게 이번 뜨개질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랍니다. 그러면 총 사슬 19개인데, 일단, 하나, 이때도 얘를 너무 바짝 이렇게 당기시면 안 돼요. 한이 정도, 여유롭게 조금. 얘를 살짝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당기세요. 다섯, 이렇게 18코를 떠주셨다면 이제 기둥코 하나를 세워줍니다. 기둥코 하나. 앞으로 짧은뜨기와 빼뜨기로만 이 작품을 완성할 거거든요. 짧은뜨기는 이 기둥코 바로 뒤에 있는 요 코. 요 코가 첫 코예요. 반 코, 바늘에 실이 들어가서 실을 당겨옵니다. 이때도 너무 당겨져 있는 요 상태에서 바늘을 빼려고 하면 정말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살짝 이렇게 늘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자를 맞춰주세요. 늘리신 다음에 첫 코, 그리고 첫 코에는 마커. 저는 마커 없으면 뜨개질을 못해요. 그 다음 코는 여기겠죠? 또 살짝 이렇게 늘려서 두 번째 코까지 넣었고요. 이렇게 쭉
여기 매듭 앞에 있는 여기 이 마지막 코까지 쭉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제 이 매듭 앞에 있는 여기가 마지막 코죠? 여기가 마지막 코. 그러면 총 18코가 돼야 하거든요. 이렇게 말리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쪽 이렇게 다 뜨면은 얘가 이렇게 펴지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18코 맞죠? 편물을 요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요 마지막 코 맞은편, 여기가 첫 코겠죠? 그 마지막 코 뜨게 했던 같은 자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 이때 여기 꼬리실도 같이 이렇게 잡아서 떠주세요. 이 반대편도 첫 코니깐 첫코 표시. 그다음 두 번째 코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이 꼬리실을 바늘 위에 올려서 이렇게 쭉 빼주세요. 쭉. 둘. 사선으로 보이는 요 방코에 하나씩 다 넣으셔가지고 요 마지막 총 18코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코 자리가 왔는데, 첫코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사선 말고, 그 뒤에 있는 사선. 이게 마지막 코예요. 내가 잘 떴는지 궁금할 땐 코수를 세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잘 떴죠? 그런 다음에, 여기 첫코 자리. 지금 첫코 표시했던 요첫코 자리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통과. 빼뜨기. 두 번째 단부터는 코 늘림 없이 그냥 총 8단까지 짧은뜨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우선 기둥코 하나 세워주시고, 첫 코는 요 빼뜨기 나왔던 요 자리. 요 자리가 첫 코죠? 요 자리. 짧은뜨기. 얘도, 이때도 얘를 이렇게 늘려주세요. 늘려서 이 상태로 한 코, 아까 표시. 다음 코,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늘려뜨리는 게 포인트예요. 실이 두꺼우니까요. 너무, 너무 늘려뜨리면 안 되고요. 적당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뺑 이렇게 둘러줍니다. 그럼 저는 이 마지막 한코 남을 때까지 뜨개를 해주고 올게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다 넣어주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말리잖아요. 근데 이 말린 부분이 안쪽이 아니라 얘를 이렇게 뒤집어 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V자 모양. 이 V자 모양이 있는 곳이 앞면이에요. 얘를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코까지 왔어요. 마지막 코까지 왔는데, 첫 코에 연결되어 있는 기둥코, 기둥코에 연결되어 있는 빼뜨기 코는 뜨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빼뜨기 코 뒤에 있는 요 뒷코, 요게 마지막 코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다 떠진 건데, 뻥가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첫 코에다가 이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커를 빼시고, 첫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고, 실 끌어와 바로 통과. 이렇게. 여기 말렸죠? 말린 거를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여기가 앞면이니까. 그리고 아까쯤에 제가 이거를 두 번째 단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단이 아니고, 이쪽은 밑면이니까 옆면의 첫 번째 단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옆면의 두 번째 단을 떠볼게요.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둥코 하나 세우시고 첫 코, 여기 빼뜨기 코 나와 있는 요 코가 첫 코.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두 번째 단까지만 같이 해볼게요. 첫 코에다가 마커를 표시. 늘려드리고, 네. 근데 확실히 이렇게 두꺼운 실을 만약에 뜨개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힘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이 손목에 좀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뜨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이 코너 부분. 코너 부분이 왔네요.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이 돌아가는 부분도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한 코에 하나씩 뜨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코에 하나씩.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살짝 얘를 이렇게 바짝 당겨가지고 빼주세요. 실을. 얘 너무 멀죠? 이때도 바짝 붙여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붙여준 상태에서 바늘을 빼줍니다. 그럼 이제 반대편 옆면도 한 코에 하나씩 쭉 이렇게 뜨고 올게요. 이렇게 옆면 두 번째 단 마지막 코까지 왔습니다. 첫 코에 연결되어 있는 기둥코, 빼뜨기 코는 뜨개 하지 않고 빼뜨기 코 뒤에 있는 요 코. 요 코가 마지막 코예요. 그런 다음 이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밑면 포함해서 옆면 하나, 둘, 두 번째 단까지 완성된 거예요. 그 앞으로 이 밑면 빼고
옆면이 총 8단까지 이렇게 떠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한 단, 두단 떴으니까 앞으로 6단만 더 떠주면 될것 같아요. 뜨기 방법은 동일하니까 총 8단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아, 맞다. 일단 이 꼬리실은 자르고 할게요. 왜냐면 얘가 8단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가 빳빳해가지고 뒤집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를 같이 떠줬잖아요. 꼬리실을 잡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짝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총 옆면 8단이 될 때까지 뜨고 다시 만나요. 자, 이제 8번째 단 마지막 코 하나 남겨두고 가지고 와봤어요. 마지막 코, 짧은 뜨기. 얘를 늘려뜨려주세요. 이렇게. 네,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빼뜨기. 빼뜨기가 끝났다면 실을 좀 여유롭게 마무리할 정도만 남겨두고 잘라주세요. 얘를 이렇게 빼시고 이렇게 오는 건 이게 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편물을 이렇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런 걸로 요 끝에를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조금만 이게 온다면 여기 위에다가 하루 정도 두꺼운 책 있잖아요. 책을 이렇게 한번 올려놔 주세요. 그러면 반듯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돗바늘 가져오시고, 이 실이 너무 두꺼워서 여기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 돗바늘에. 그죠? 지금 이 실을 보면은 여러 개가 겹쳐져 있거든요. 겹쳐져서 이렇게 두꺼운 실이 된 거예요. 얘를 이렇게 실밥을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실밥을 빼보면 이렇게 오리 풀리거든요. 이렇게 풀리죠? 그죠? 이 풀린 이 실을 돗바늘에다가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돗바늘에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놔두면 얘가 계속 풀릴 거 아니에요, 이 오리. 그죠? 이 오리 풀리지 않도록 이제 마무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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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록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얘를 그냥 바늘을 다 하나씩 통과해 주세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통과해 주고, 쪽 방향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통과해주고, 여기 두 군데 여기 통과해주고, 볼록 튀어나오는데 마지막 통과해줘서 꽁꽁꽁꽁 묶어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올이 풀리지 않아요. 어차피 얘는 숨겨줄 실이기 때문에 여기 좀 지저분해져도 상관없어요. 해주고, 지저분하니까 여기 좀 자를게요. 엉킬까 봐서. 좀 실이 거칠고 여기 이렇게 반짝이 같은 게 박혀 있어가지고 조금 애 먹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이제 연결했다면 얘를 마감을 해야겠죠? 실이 나와 있는 요 빼뜨기 고리. 요 빼뜨기 코 앞에 있는 코 말고 그 다음 코, 요 코로 바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바늘이 들어가고 이렇게 살살. 그 다음 이 실이 나오고 있는 이 빼뜨기 코 있죠? 이 빼뜨기 코 사이로 이렇게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빼뜨기랑
사슬이 연결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실을 이 안쪽으로 숨겨주면 되겠죠? 실을 안쪽으로 숨겨줄게요. 이 실이 좀 뻣뻣해가지고 좀 힘이 들수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마무리합니다. 이게 뜨개질 할 때는 이 뻣뻣한 실이 좀 힘들긴 한데 만들어 놓고 나면 튼튼해서 진짜 오래 갖고 다니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자, 이제 이렇게 8단까지 뜨고 나면 실이 한요 정도 남거든요. 이걸로 요 크로스 끈을 한번 만들 거예요. 주의하실 게 있다면, 만약에 이제 개개인마다 손땀의 힘이 다르잖아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얘를 좀더 너무 느슨하게 뜬다 그러면 이 실의 여분이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셔가지고 적당한 손땀으로 일단 가방 몸통을 만들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크로스 끈은 이실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그냥 딱히 뭐 특별한 스티치로 만들 게 아니라 그냥 사슬 있잖아요. 사슬로 그냥 가방끈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보시면 가방 길이는 제가 이게 한 130cm 정도를 뜬 거예요. 130cm 정도도 살짝 짧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 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오래 착용하면 얘가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처음에는 제가 130cm 정도로 이 가방끈을 떴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끈은 사슬로 총 130cm까지 떠주시면 돼요. 사슬 어렵지 않죠? 쭉 떠주세요. 바늘을 빼고 실을 잘라서 이렇게 빼주시고 꼭꼭꼭꼭 당겨주신 다음에 요 끝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끄트머리에 매듭이 있는 쪽 끄트머리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좀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 실은 바짝 잘라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세요. 매듭 가까이 최대한 꽉꽉 당겨가지고 바짝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제 가방 끈은 완성.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끈을 달아줘야겠죠? 우선 이런 원형 키링 일단 두 개를 가져와 봤고요. 양옆 모서리에다가 이 원형 키링을 일단 달아줍니다. 달았죠? 반대편에서 원형 키링을 달아주세요. 이렇게 달렸죠? 이제 하이라이트 끈 조절이 가능한 끈을 한번 묶어볼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봐요. 우선 이 매듭진 부분을 이 원형 키링 안으로 이렇게 통과해 주세요. 통과해 주신 다음에 이 짧은 실을 뒤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매듭진 부분을 이 위쪽으로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공간이 생기잖아요. 여기 안에 이 매듭진 부분을 통과해서 살짝쿵 이렇게 묶어줍니다. 너무 세게 묶으면 이 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진짜 힘드니까 여유롭게 그냥 이 매듭이 바깥으로만 안 빠지게끔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걸쳐주신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반대편도 한번 해볼게요. 이 매듭 지어 있는 부분을 원형 키링 안으로 넣어주세요.
넣어줬죠. 그런 다음 요 가방끈, 이 가방끈 뒤로 이 실이 요렇게 이런 모양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꼬리실이 위쪽으로 가게. 그러면 여기 좀 공간이 생겼죠? 이 공간 안에 이 매듭을 이렇게 살짝 걸치듯이 묶어줍니다. 그쵸? 걸치듯이 묶어줬죠? 그럼 이 실이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였죠? 끝까지. 이렇게 끈 조절을 하시면 된답니다. 어차피 얘는 좀 짧은 감이 있어도 금방 늘어나거든요. 금방 늘어나니까 이게 너무 짧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가운데 포인트 될요 진주 단추랑 여기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자석 단추를 이렇게 달아서 이용하시면 되겠죠? 진주 단추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다가 달아주셔야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요 아홉, 아홉 사이에 이렇게 달아주면 될것 같고요. 이 자석 단추도 이렇게 분리를 하신 다음에 얘처럼 이렇게 두껍게 생긴 애를 안쪽으로 달아주시고 얇게 생긴 애는 이쪽에다가 달아주시면 돼요. 이번에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